네, 이번에도 올스타전 참가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번 올스타전은 지난 올스타전과 다르게 경쟁적인 느낌이 강한데, 그래서 좀 한국의 그 짐을 어깨에 메고 하는 경기를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 나온 챔피언 중에서 변경이 안된 챔피언이 적을 정도로 아직은 챔피언이 처음 출시될 때는 밸런스가 잘 잡히지 않은 상태로 출시되는데, 이번에 또 역시 좀 제오이가 많은 플레이어들한테 연구를 받다 보니까 이제 좀 굉장히 좋은 챔피언으로 떠올라서 지금은 조금 너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드 히트 챔피언은 지금은 이전 메타와 크게 다른 점은 없는 다 말고 있네. 네. 이전 메타와 크게 다른 점은 없는 다른 챔피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1대1에서는 높은 라운드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아쉬움이 많았고요. 또 비역센 선수가 준비를 정말 잘해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킨은 제가 SKT 스킨은 매번 쓰려고 하는데 자꾸 까먹어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역시 좀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작 전까지 이야기를 했다가 스킨 선택할 시간이 돼서 까먹어가지고 픽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저는 유니폼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강전 일단 롤드컵에서도 중국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올스타전 가장 어려운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과 경기를 할 때는 매번 긴장이 많이 되고 또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최대한 열심히 선수들과 감독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태만전에서 카사 선수가 공격적으로 많이 플레이를 했는데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그런 실수를 보완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일단 단판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것 같고요. 저희가 변칙적인 전략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전제는 조금 더 한국팀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LA에 대해서 LA를 굉장히 자주 오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은 친근한 느낌이 많이 들고 또 뭔가 편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LA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날씨가 언제나 맑고 또그 약간 집도 막 아파트 같은 것보다는 그냥 개인 그 뭐지? 네, 개인주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대회든 부담을 갖고 경기를 하지만 이번에는 작년 올스타전보다 조금 더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다른 선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올스타전에 저희의 최고의 기량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그만큼 이번 올스타전 좋은 결과를 선수들도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경기장이 두 가지 경기장이 있긴 한데 어쨌든 환경 자체는 비슷하게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큰 불편함은 없고요. 대신에 좀 그리고 또 경기장이 생각보다 많이 작아가지고 선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저희가 연습에 많이 몰두하다 보니까 거의 연습실에서만 생활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다 할 스토리나 그런 것들은 없고 다들 뭐 그냥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맞는 선수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 잘 맞는 선수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근데 좀 선수들마다 개성이 굉장히 개성이 좀 독특한데, 그래서 뭔가 좀 보는데 다들 선수분들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을 실험해 볼것 같고요. 저는 올스타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올스타전을 하고 있는 동안은 선수들이 개인 연습으로 기량을 끌어올리려고 할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푸만도 코치님이 16년도에 코치로 들어왔을 때도 저는 크게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은 것 같진 않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벵기 형이 같이 코치로 들어왔는데, 저는 특별히 뭐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김정균 코치님을 부를 때 코치님이라고 부르는 게좀 편했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되셔가지고 뭔가 좀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건 빼고는 별로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챔피언을 많이 준비했는데, 꼭 뭔가 좀 1대1에서 생각 외로 좋은 챔피언이 많았는데 못쓴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1대1에서 렌가나 조이 같은 챔피언도 생각 외로 좋았던 것 같아서 좀 써보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